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홍보 활동은 육군과 임관 선배 그리고 동문회까지 함께 참여하며 인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캠퍼스에 새순처럼 푸른 청록색 전복을 입은 현역 장교들이 학군단 이벤트를 홍보합니다. 네, ROTC에서 커피 나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커피 한 잔씩 받아가세요. 무대에선 차분한 청색 단복을 입은 사관 후보생들이 공연을 통해 뜨거운 열정을 발산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제103 학군단이 18일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을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024년 학군 65, 66기 모집 기간에 맞춰 자부심과 지원율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인 이번 공연은 성균관대를 포함해 모두 12개 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집중 홍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육군 차원으로 진행 중인 현역 간부 모교 방문과 모교 학군단 총동문회의 지원이 공연과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군단 그리고 군 장교로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후보생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커피차 운영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1, 2학년들이 학군단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선배님들이 임관하신 모습을 1, 2학년들이 봤을 때 저희가 임관했을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학년, 2학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후보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집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열정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군악대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는 학군단의 변화된 정책을 미디어 홍보를 통해 알리며 모집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는 국방부, 육군본부와 연계하여 CF 영상 제작, 웹드라마 제작,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모집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RO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집 홍보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학군단 지원 경쟁률이 2014년 6:1에서 2023년엔 1.6:1까지 급감한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모집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대학 학군단은 후보생 모집이 종료되는 오늘 4호까지 육군 차원의 다양한 모집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